카카오 언제까지 가야 돼요? 예. 카카오는 사실 아까 뭐 이제 카카오 홀딩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다른 방송 가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카카오는 사봐도 된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저 자회사 상장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렇죠. 자회사 상장 그 예. 이슈가 지금 그래서 다른 자회사 상장 이슈 붙어 있는 거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카카오 상장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카메라 안 모듈. 나요. 네. 기억 안 나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아마 올해 2월 달, 3월 달 이때쯤에서 말씀드렸나? 아마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잘 건데 기억하시는 분 네,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자회사 상장 이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도 자회사 상장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차백신연구소 있고요.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이지만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자회사 상장이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8월 달 상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려면 아직 한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큰 급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큰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래서 아직은 사도 된다. 또는 더 보여도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쥐어짜는 듯한 아, 쥐어짜기가 뭔가 이제 호가에 탐욕이 가득한 뭔가 그 거래량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액면 분할하면서 이때 거래 대금이 여기 보시면 2조가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온 게 1조 5천 나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더쭉 치고 올라가는 이러면 정말 참고 참았던 사람들도 달려들 수 있어요.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땐 조심해야 조심해야 된다. 된다. 저는 사실 오늘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가는 놈에 더 가고 오늘 카카오 그쵸. 퍼가 지금 220대거든요. 지금 뭐 네.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 사겠어요? 그죠. 뭐 화학주 맞죠. 사겠어요? 이런 거 지금 갈 더군다나 사람이 카카오 지금 밸류에이션만 보고 공매도 쳤던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쇼커버까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퍼가 220배니까 이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아무리 카카오의 성장성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밸류가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가는 말이잖아요. 시선 추세주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존의 보유자랑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내일 당장 사시는 분들은 내일 꺾이면 팔아야 돼요. 그렇죠. 다만 뭐 15만 원 사신 분들은 버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해해요. 떨어지면 네가 사라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지금 보유자와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대응 전략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그 손절 라인이라던가 대응 전략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증권에서는 산다라고 하면 본인 시나리오를 쓰고 접근해야 돼요. 내가 얼마 깨지면 살 거다 또는 거래대금이 종가상으로 얼마 터지면 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고 밑에 뭐 10만 원대 사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실 뭐 10%가 빠져도 사실 걱정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떨어지면 설령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다시 사야 되는 뭐 상황이 마켓 오더라도 타임이 네. 오더라도 여기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는 그냥 카카오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예, 같이 같은 동종업계인데 묻어서 예, 훨씬 더 수익도 많이 내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카카오가 이 정도면 네이버도 이 정도 평가받아야지. 진현생명과학이 지금 고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진현생명과학이 경쟁사가 10조에 팔렸어요. mRNA 하는 기업이. 근데 지금 진현생명과학이 지금 2조,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2조니까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그래서 사실 올랐죠. 진현생명과학도 참 매매를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현생명과학 제가 상반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대박을 내고 끝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지금 4만 3천 원이잖아요. 아까 4만 2천 원 정도였는데 바이오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뭐 좋은 이슈를 그 순진 좀 정직하게 해석했다면 갈수 있을 텐데, 네, 진원 그렇습니다. 생명과학 바이오 뭐야 이러다가 이제 지금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네. 자회사 상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차바이오텍도 많이 올랐고 차바이오텍은 사실 저는 이거 좀잘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샀고요. 추천은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바이오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지
여기 놓고 여기만 땡겨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흔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죠. 12월 달, 3월 달 있었고 예, 다행히 자회사 상장 이슈가 알아가지고요. 저는 좀 잘 샀습니다. 좋은 가격 단가에 사서 계속 홀딩하고 있고 카카오뱅크하고 같은 날 상장 심사 청구했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얘도 8월 달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이오텍도 카카오뱅크, 카카오랑 같은 관점으로 매매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회사 상장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별로 잘 먹히지 않았던 이슈인데 작년 그 SK, 아, BTS부터, 예, 빅히트 상장할 때부터 자회사 상장 이슈가 하나의 테마가 자리 잡았죠. 그래서 자회사 상장할 때 지분이 있는 종목들은 올랐고 막상 상장 일정이 잡히거나 상장이 되고 나면 빠졌죠. DPC 뭐 이런 종목. 그렇죠. 그렇죠. 넷마블이 사실 조금 넷마블 좀 이렇게 그 이슈로 올랐다가 상장하고 나니까 이 보시면 조금 안타깝게 밀렸죠. 넷마블은 지분 엄청 많아요. 카카오 지분도 네. 있고 근데 넷마블도 사실 넷마블 요새 상장하고 나서 네. 20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쭉 밀렸던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때 이 쥐어짜기 거래량 9월 3일 나왔던 이거 있죠. 이게 이런 게 카카오에서 만약에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누가 봐도 상승인데 그렇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 각도가 커지면서 그냥 저거 뭐겠어요. 정말 호가에 타격이 가득한 앞뒤 안 가리고 매수하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나왔었던 신호고 그래서 이런 신호가 카카오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이런 비슷한 류의 느낌이 들면 그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만요. 네, 오늘 황현 팀장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감하시고, 네. 황 팀장님과 메타버스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네,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말씀 이어가시죠. 네. 하이브가 2000. 아마 하이브 얘기도 좀 해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이브가, 그러니까, 빅히트가 2020 상장 보면 2020년 10월 중순에 상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 일정이 한 달 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넷마블이? 네, 넷마블이. 그러니까 상장 일정이 잡히거나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차바이도 그렇고 지금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렇죠. 뉴스가 노출되는 네, 뉴스가 노출되는 순간 쉽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상승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갈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정이 구성화가 되면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또 제가 발견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종목은 TK 케미칼입니다. 이거 보면 뭐 지저분하다 할 정도의 매집이 많이 있고요. 한글로 TK인가요? 네. 오늘 2천만 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TK 케미칼이 자회사 중에 SM 상선이 있습니다. 네. 네. SM 해운회사군요. 해운회사. 일단은 해운회사 제일 좋고요. SM 상선이 예전 한진해운에 미주노선을 다 가져갔어요. 알짜배기. 네, 알짜배기 미주노선 다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준비하고 있고 이 주식은 이제 신고가 이제 보면 4주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보면 4주 신고가이기도 하고 바닥 대비하면 사실 뭐 2,500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면 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달까지 나왔던 거래량들로 이 규모들을 봤을 때 이 물량이 터져 나오려면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단은 시장에서 SM 상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아직 많이 이슈화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 관점을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네. 오늘 근데 TK케미칼 이름에서 아셨던 것처럼 화학주임에도 불구하고 올랐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다른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다 뭐 화학주 다 실적 좋은데 뭐 실적 좋아서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시장 대비 다른 것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저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하이브 얘기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하이브의 공통점이 뭐냐,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도 이제 엔터사로 안 봐주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으로 봐주는 거면서 성장주임이라고 묻기도 실적이 어쨌든 그죠? 나오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수급이 붙었고, 네. 네. 하이브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 모두 다, SM 모두 다 저는 다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죠? 새해 한 것보다. 공연 엔터 사업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뭐 팬 굿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또 다른 본인들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잘 판매를 잘했죠. 최근에 하이브 기사 보면 온라인 미팅 3일 만에 뭐 790억 매출 나왔다. 이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연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면 그러게요. 하반기 지금 이제 한 4천 명 정도까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5천 명으로 늘었어요. 네. 5천 명.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뭐 계속 늘겠죠. 공연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유럽에서 유로 2020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철저하게 방역했다라고 해요. 백신 맞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다 방역했는데 거기 완전 월드컵 분위기였습니다. 다 마스크 싹 다 벗고 정말 풀관중 다닥다닥 붙어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도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공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YG, 하이브, 뭐 SM 다 저는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단계 오른 게 좀 부담이지. 뭐 부담인데 네네. 저는 추가적인 지금은 명분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거고 오늘 떨어졌던 것들은 당연히 뭐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더 컸던 것 같고 근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밖에 없다가 사실 단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아리아나 그란데라던가 저스틴 비버 같은 소속사가 됐잖아요. 맞아요. 대단한 사실 네. 얘기인데 사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조금 계속적인 추가 상승 그리고 최대 단점 뭐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빅히트가 아니 그 계속 말이 헷갈리는데 방탄소년 BTS가 군대를 가는데 내년에 군대 가죠. 아마 또 싱글 활동 개별 솔로 활동도 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앨범을 찍어놓고 간대. 한 1년 정도 그렇죠. 커버할 수 있는 걸 찍어놓고 그렇죠. 가서 공백 기간이 별로 안 된다는 실제로 한 1년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하이브에서 네, 하이브 네. 측에서 계속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새로운 그룹들이 또 나오고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과연 BTS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빅히트 아니 소년단은 대에 엄청난 그룹을 키워냈기 때문에 TXT, 세븐틴 네,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충분히 커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다 좋다라고 보는데 하이브하고 YG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제일 좋아 보입니다. 메타버스 얘기 좀 할까요? 메타버스가 어제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이제 좀 그 대선 주자들이 메타버스 이용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슈가 없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명분이에요, 명분. 네. 네, 명분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죠. 큰 그림이 있죠. 네. 큰 그림이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현실 세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얘기가 다른 게 사실 저희 애들도 되게 그 로블록스라던가 제페토라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면 이게 왜 재미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외잼? 네. 노잼? 네. 이게 도대체 그래픽도 그러니까, 보면 한 80년대, 우리가 90년대 정말 PC 초반기 게임 그래픽 같고 이게 외잼이나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10대, 20대 사용자가 굉장히 열광한다는 거가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이 175만 명인데 매출이 1조 원 수준이 나옵니다. 물론 부모님 주머니가 나온 건 하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 55% 수준이고요. 제페토도 80%가 10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핵심은 뭐냐면, 10대, 20대가 크면, 얘네들이 자신들의 지금 플랫폼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 30대, 40대 가서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커가는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10대, 20대가 북미에 썼던 게, 이제 그게 북미에서 유럽 갔다가 아시아로 퍼져나오면서 그게 확실한 수익 모델이 된 거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추이가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의 성장 모델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관련주는 이제 미국 주식을 제외하고 그냥 로블록스를 사실 거면 로블록스 사시는데 그걸 한국에서 적용해서 사실 거면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알체라를 말씀드렸던 거고 네. AI 쪽에서 1위 기업이니까 어제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네, 자이언트 스텝은 또 오히려 알체라가 좀 못 갔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네, 알체라가 네. 자이언트 스텝보다 또 많이 움직였고 사실은 뭐 이게 선익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미안해요.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보다 사실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봤죠. 이게 그 네. 소위 메타버스의 그 근원의 핵심에 가까운 회사인데 네. 뭐 시장은 또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옵티시스나 뭐 선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드리기 편한 거 위주로 정말 고르다 보니까 알체라 몰랐는데 네. 알체라도 저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전혀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얘는 이제 결국은 컨텐츠의 싸움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채워 넣을 기업이기 때문에 자이언트스텝도 되게 좋은 상장, 이제 알체라하고 자이언트스텝이랑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상장 직후에 일단은 어떠한 모멘텀이 붙어서 대시세가 나는 케이스 패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것도 싫다, 나는 더 큰 거 알려주세요 하면 저는 LG노텍이라고 생각합니다. LG노텍도 메타버스와 연관했어요? 네. 왜냐하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체험형 VR이나 AR도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의 한 갈래로 본다라고 하면 예.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잖아요. 좋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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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LG노텍에서 하고 있는 TOF 모듈이 이제 애플에 들어가거든요. 아직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나무가가 아마 예전에 한번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굉장히 좀 파워풀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LG 이노텍, 뭐 하이비전 이쪽이 좋아져 또 좀 업사이드로 봤던 게 자율주행 이거잖아요. 네. 자율주행 하게 되면 당연히 카메라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 그대로 하나의 또 밸류에이션 업사이드에서 또 생기는 거잖아요. AR 글라스라던가 뭐 TOF 카메라 모듈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신고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신고가 24만 원 정도인데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고점 이후에 1월 달 고점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수렴 구간이에요. 그냥 중간에 그냥 시장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확실히 좀 시장보다 센 흐름이고요. 삼성 전기 보시면 좀 다르죠. 좀 전기는 다릅니다. 전기는 횡보하는 중간에 거의 터져버렸어요. 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LG노텍이 훨씬, 뭐,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누가 더 낫냐라고 했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타 유튜브 방송에서는 두 개 이제 이 말씀 드렸어요. 거래량에 비교 봤을 때는 이노텍이 올라왔을 때 이노텍이 더 빨리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 이슈가 붙었고 TF 카메라가 이제 애플에 들어왔고 메타버스 관련주까지도 묶인다고 하면 저는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노텍도. 안 하신 얘기. 네. 네, 뭐 이제 메타버스 얘기는 오늘 신고가 섹터 중에서 했고 진단키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해야죠. 네. 일단은 뭐 일단 시젠부터 보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젠도 오늘 딱 보면 상승 추세 이제 라인에서 밀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많이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적당히 나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게 와서 좋다라기보다는 적당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아 나오려면 왕창 나오든가 네, 아예 없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상승은 좀 뭔가 단발적인 이슈로 되고 만약에 혹시나 다시 한번 그러니까 CGN, 액세스바이오, 뭐 EDGC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좀 다시 뭐 바이러스 잡힌다, 뭐 외국에서 또는 뉴스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검색량이 좀 줄어들고 하면 또 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CGN 거의 뭐 9만 원대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또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시젠을 9만 원에 샀어요. 네. 그럼 내 심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늘 밤의 심리. 뉴스를 뭐만 검색하겠어요? 확진자 발생해라. 그것만 검색한다니까요. 그렇지. 델타 바이러스 네. 뭐지. 변이 확산돼서 다시 한번 창궐해라. 그것만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안 사는 이유, 아무리 하방 예측이 돼도 인버스를 안 사는 이유. 또는 이런 종목, KTNG 안 사는 이유, 이런 종목 안 사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오늘 밤이 그리고 또는 이번 주말에. 근데 만약에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의료 지식이 더 많으셔서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4차 팬데믹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사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또 결국은 지금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백신 가지고 잡힐 거다라고 하면 사실 뭐 내일까지 해서 반등 구간에서는 전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선 하나만 구워봐도 지금 여기 뭐야 추세 상단이잖아요. 이렇게 추세 상단입니다. 상단. 여기서 윗꼬리도 오버슈팅이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 상단 정도이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면 좋죠. 네, 아주 좋은데 보면 뭐 액세스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액세스바이오도 오늘 아주 좋았고 액세스바이오를 보니까 더 확신이 드네요. 네. 차트로는 그리고 뭐 EDGC도 그렇고
EDC도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그 작년에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들이 사실 돈은 벌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적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확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주가랑 또 다른 얘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든가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워낙에 변동성도 클 거기 때문에 네. 사라 마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어쩔게요. 개인적으로는 17,000원 정도의 매도 사인 17,000, 18,000 사이에서 좀 팔았고요. 손님들. 그리고 네. 다시 2만원 넘어갔다가 17,000원대를 다시 기다려서 18,000원 깨지면 다시 산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21,000원에서 다시 사자 해서 오더를 내리긴 했습니다. 사도 된다. 네, 개인적으로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거거든요. 그냥 제가 판 가격은 17,000원, 18,000원 사이예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한 3, 4,000원 더 위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살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과거가를 네. 잊어버려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팔고 안 올라왔으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서 제가 자신 있는 구간이 왔길래 저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네. 실제로 아직까지 뭐 그 그중에서 나는 그때 17,000원 살 때 안 팔겠다 버티신 분들은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것도 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때 올라가면서 말씀드렸듯이 거대 관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10년 동안 주가 밀렸고 HMM이랑 비교 말씀드리면서 거대 관성이니까 이거는 주가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살려고 했던 건데 조정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오지 않았고 그냥 기간 조정을 끝내버리고 그냥 올라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0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밀렸던 주식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거대 관성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표적인 게 또 현대차, 기아차라고 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자동차 아까 자동차 얘기하려고 나오셨다고 누가 그러는데 자동차는 그냥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나마 오늘 세웠던 게 자동차잖아요. 네. 그 관점 흔들리지 않았고 올해 뭐 영업이라든가 풀리지 않았고 그나마 요즘 최근에 중고 자동차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업자나 중간 그 자동차 그 중간 뭐 재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을 먹었다고 하면 이제 완성차가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금 그나마 대우주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 괜찮다. 반도체랑 자동차 중에 뭐 살래? 자동차 살게. 삼성전자랑 자동차 살래? 그러면 뭐 자동차 살게. 그렇게 되는 거죠. 화학주 중에 좀 관심 갖고 볼만한 거는 그러니까 백광산업인 수소나트륨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이용해서 반도체 식각 소재로 들어가면서 화학회사에서 반도체 소재 회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나트륨 같은 화학은 정말 그냥 재미없는 돈은 벌지만 성장성 없이 개축하는 회사인데 이게 반도체 소재로 간다는 건 밸류에이션을 다시 리레이팅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태경케미칼이죠. 태경케미칼도 액화탄산, 고체탄산 두 개인데 고체탄산은 우리가 아는 드라이아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쿠팡이나 이제 코로나 시대 오면서부터 배달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그 드라이아이스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새벽 배송.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드라이아이스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 해서 태경케미칼, 태경BK 같이 왔었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반절 정도 액화탄산이에요. 액화탄산은 이것도 반도체 식각재료로 들어갑니다. 소재. 그렇게 되면 똑같이 화학재료에서 반도체 소재에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걸로 보고요. 카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프로는 지금 보면 최근 3년 동안 리포트도 없어요. 왜냐면 카프로 락타함이랑 거의 주가 추이가 거의 비슷한데요. 최근 한 3년 동안 카프로 락타함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잊혀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카프로 락타함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작년 기사를 찾아보면 근데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카프로 락타, NND 카프로가 황산 공장이 있어요. 작년 2월 달인가 2020년 상반기 기사를 찾아보면 카프로가 가지고 있는 황산 공장을 이용해서 증설을 통해서 황산이 전액으로 쓰입니다. 2차 전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화학회사에서 정말 그냥 변동 카프로 시황에만 연동되는 그냥 화학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장성을 당연히 달리게 줘야 되는 거고요. 카프로가 주로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실릭 락탐 이용해서 타이어 코드. 이제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네. 타이어 코드하고 하면 생각나는 회사 뭐 없으세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요정 맞아요. 코오롱 맞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어 인더스트리 보시면 얘도 신고가잖아요. 그죠? 계속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고가 올라갈 때 거래량 없이 계속 가는 종목이다. 이것도 들고 가는 종목인데 카프로 2대 주주가 보시면 2대 주주가 1대 주주가 효성 TNC고요. 2대 주주가 코어 인더스트리입니다. 코어 인더스트리가 카타이어코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냈겠죠. 그러면 2대 주주 있는 코어 인더스트리는 타이어코드 원재료를 어디서 썼겠어요? 카프로에서 썼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턴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올해 1분기부터 턴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2019년 500억 정도 흑자, 작년에 600억 정도 흑자예요. 근데 이거 분기 쪽에서 보면 올해 1분기 드디어 턴합니다. 그럼 2분기 코어 인더스트리 1분기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도 잘 나올 거고 카프로도 1분기, 2분기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되죠, 실적도. 근데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요소가 있죠. 근데 아마 아직 완공, 공장 이제 증설이 완공이 되려면 좀 멀긴 했지만,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인다는 관점을 봤을 때, 카프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보시면, 빵 있죠.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게요. 많이 봤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느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중우정 때 같은 이런 카프로 같은 화학주들은 한번 관성받으면 편안하게 올라가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시장 요소 이슈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 조금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가속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사놓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구간. 근데 조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사기보다는 올라갈 때 기다리는 시간, 기회비용을 좀 줄이는 대신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가속 구간이 나올 때 그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장기도 되고 단기도 되고 저는 다 좋은 주식이라고. 네.